틈도 없이 또 또 어. 아, 저 조그만 입으로. 야, 인정사정 없다.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물려고 달려들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온돌이. 대체 뭐가 그토록 못마땅한 건지 좀처럼 분을 삭이지 못한다. 계속 사람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는 모습. 결국 그 성화에 못 이겨 서둘러 자리를 피해주는데. 그러니까 퇴근해서 오면은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좋아가지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잘 놀았어요. 저희랑.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구들과 무척 사이가 좋았다는 녀석들. 아주머니 곁에서 얌전히 잠이 든 모습이 아이고 정말 귀엽기만 한데. 그런데 이런 녀석이 어쩌다 이토록 달라진 걸까? 새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많이 예민해졌어요. 새끼를 낳고 변했다는 녀석들. 둘은 평소 어딜 가든 시일과 바늘처럼 꼭 붙어 다닐 정도로 무척 각별한 사이였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도 미처 모른 사이에 임신을 했다는 은순이. 그렇게 50여일 만에 얼마 전 대견하게도 은순이는 이렇게 이쁜 새끼를 네 마리나 낳았단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새끼를 네 마리를 낳는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보니까 이제 한 마리는 이제 죽어 있더라고요. 핏자국이 이렇게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은순이나 온돌이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좀 잘못해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처를 입고 세상을 떠났다는 새끼 한 마리. 조그만 자극에도 거친 반응을 하는 은돌이가 새끼를 해친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한 마음. 이러다 또 다른 새끼들까지 화를 당하진 않을까. 식구들은 매일 긴장하고 있다는데. 우리를 보는 건 괜찮은데 이제 또 새끼가 또 죽을까 봐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요새는 밥도 잘 먹지 않는다는 어미. 게다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거실에서 예민한 녀석들이 과연 새끼를 잘 돌보고 있을까? 지금 크기는 한 이만하고요. 얼마예요? 한 요 정도? 제가 봤을 땐 배가 약간 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밥은 조금 젖은 좀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들여다보면 새끼들의 안부가 궁금해. 얼마 전 직접 안을 촬영했다는 아주머니. 화면을 살펴보자 안에서 먼저 어미 은순이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그 옆에 뭔가가 눈에 띄는데 꿈틀대는 모습 바로 새끼였다. 젖을 물려는 것인지 어미의 품을 파고드는 새끼들. 하지만 은순이의 눈빛은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데. 걱정스러운 건 그뿐만이 아니다. 무슨 일이에요? 새끼 한 마리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찾고 있어요. 뭐야? 웬일인지 새끼 한 마리가 계속 보이지 않는다는 것. 평소 새끼들을 이것저것 숨겨놓고 난다는 어미. 이번에도 어미가 숨겨놓은 건 아닌지. 아빠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지만 이번엔 어디에도 새끼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봐도 사라진 새끼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상황. 대체 새끼는 어떻게 된 것일까? 소리도 안 나나 보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체온을 감지해내는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해 없어진 새끼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어미의 품에서 떨어진 시간이 길수록 새끼의 생존 확률은 낮아진다. 긴장감 속에 곳곳을 살펴보는데.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지금 집안 곳곳의 틈새들을 다 한 번씩 스캔을 해봤는데요. 새끼가 발견된 시간인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집안에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야. 감쪽같이 사라진 새끼 한 마리. 혹시 예민한 녀석들이 또다시 새끼를 해친 건 아닌지. 안녕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찾았다. 먼저 녀석들이 지내고 있는 주거 환경부터 행동 패턴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데. 몸에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내 몸이 내 말 다 못 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중에서 건강